안녕하세요. 다양한 측면에서 게임을 발굴하는 남자 진마입니다. 보통 게임에선 핵심이 되는 메인 장르의 재미가 얼마나 매력적인지에 따라 게임의 평가가 갈리지만 이런 장르 재미와 별개로 특히 오픈월드라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이동 역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일반 장르에선 보통 동선이 대부분 짧은 편이라 이동이 조금 불편해도 체감하기 힘들거나 감안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오픈월드 게임이라고 하면 이동이 얼마나 쾌적하고 재밌는지에 따라 게임의 평가가 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해본 오픈월드 게임 안에서 기본 재미는 물론 이동까지 재미있는 작품들을 엄선해봤으니까 과연 어떤 게임들이 이동 갓겜이란 이름에 어울리는 재미를 가지고 있을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너무 유명한 게임만 소개하는 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오픈월드 이동 갓게임은 미친 속도감을 자랑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게임 라이더스 리퍼블릭입니다. 갓게임이라고 했는데 이게 갓게임이라고? 이런 의문이 들 텐데 이동에 있어서는 갓게임이 맞습니다. 이 게임은 오직 달리는 것에 모든 걸 집중한 게임으로 최대 64명의 유저들과 함께 대규모 레이스를 벌일 수 있는데요. 게임에선 다양한 스릴을 맛볼 수 있게 산악 바이크부터 스키, 윙슈트 같은 다양한 탈 것들이 존재하고 여러분이 레이스를 즐길 수 있는 무대는 미국에 있는 브라이스였고 요세미티 계곡, 시온산 등 평지는 물론이고 에베레스트를 떠올리게 하는 고산지대까지 광활한 자연을 무대로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짜릿한 이동의 재미를 느끼고 싶다면 이만한 게임도 없습니다. 여기에 장르 자체가 신선한 것도 장점이고 특히 3인칭으로 즐길 때보다 1인칭으로 즐기면 그 미친 속도감이 진짜 매력이죠. 다만 게임의 목적이 오직 마음껏 달리고 사람들과 경주하는 게 전부라서 장시간 즐기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심심할 때, 스트레스를 풀고 싶을 때, 이것저것 생각하기 싫을 때 자연에서 맛볼 수 있는 시원한 레이스를 경험하고 싶다면 추천합니다. 참고로 현재 가격이 40,000원 중반대로 그리 높진 않지만 유비게임은 할인할 때 사야 그 만족도가 더 커지니까 할인 시점을 노리고 만약 플스의 게임 구독제인 스페셜 멤버십을 이용하고 있다면 게임 카탈로그에 현재 있으니까 바로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오픈월드 이동 갓게임은 이동은 물론 모든 면에서 재미까지 훌륭한 작품 고스트 오브 쓰시마입니다. 고스트 오브 쓰시마는 13세기 후반 쓰시마 섬을 무대로 원나라의 일본 원정을 모티브로 만든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인데요. 게임에선 몽골군에게 패배한 사무라이 사카이진의 시점에서 핍박을 받는 백성들을 지키려는 사명감이랑 사도의 길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다뤘고 자세를 기반으로 한 전투 시스템과 암살과 정면 돌파 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전투의 재미, 몰입감 있는 스토리 등 다양한 장점이 존재하는 명작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답게 이 게임의 이동 역시 갓게임이라고 불려도 될 만큼 너무 훌륭한데요. 단지 앞서 소개했던 라이더스 리퍼블릭과 차이가 있다면 이 게임의 이동은 속도 자체보다는 멋진 대마도의 풍경을 감상하며 이동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게임에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대마도의 풍경인데 아름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멋지게 구현했고 농사를 짓는 밭은 물론 높게 솟은 갈대수, 절벽과 바닷가, 고즈넉한 들판의 풍경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을 정도로 배경을 너무 훌륭하게 디자인했죠. 여기에 UI를 최소화시킨 것도 이동의 재미를 높였는데 게임에선 미니맵이나 어떠한 이정표도 알려주지 않고 오직 바람을 통해 가야 할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동할 때 배경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체험할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바람의 흐름을 타고 유랑하는 방랑무사의 낭만까지 덤으로 만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게임을 즐길 땐 PS5로 나온 디렉터스 컷을 추천하는데 PS5 버전은 듀얼센스를 통해 말이 질주하는 속도감부터 카메라 앵글, 말발굽의 사운드와 화면의 떨림 같은 말이 전해줄 수 있는 경험을 디테일하게 구현했으니까 풀스를 샀는데 아직도 해보지 않았다면 꼭 한번 즐겨보세요. 오픈월드 이동 갓게임 세 번째 작품은 오픈월드 레이싱 게임 포르자 호라이즌 5입니다. 이 게임은 시뮬레이션 레이싱을 추구하는 특정 게임과는 달리 리얼함은 유지하되 캐주얼한 레이싱의 재미도 함께 있는 작품인데요. 뭐랄까 심레이싱과 아케이드 사이에 있다고 할까? 근데 오늘의 주제에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게임을 독보적인 위치에 서게 해준 장점이죠. 바로 오픈월드입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5는 레이싱과 오픈월드의 시너지로 자유로운 주행이 가능해지면서 일반 레이싱이 가지고 있는 반복에서 오는 지루함을 덜어냈지만 심레이싱 게임에서 나만의 차를 개조하고 꾸미는 재미는 물론 디테일한 주행감에 월드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경주와 다양한 퀘스트까지 즐길 컨텐츠도 빵빵해서 차를 싫어하지 않는 이상 많은 이들이 좋아할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동 갓게임이라는 타이틀답게 이벤트나 레이스를 하러 가는 그 이동에서 이 게임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경주를 위해 이동을 하는 건 맞지만 갑자기 도중에 다른 이벤트나 퀘스트를 마주치게 되면 어느 순간 본연의 목적을 잃은 채 이걸 하고 있는
진짜 이동이랑 컨텐츠를 즐기는 경계가 없다고 해야 하나요? 이동 자체가 매력이라서 하다 보면 잠시 목적을 잊는 경우도 흔합니다. 여기에 이런 이동의 재미를 더해주는 요소로 12K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적인 멕시코의 자연 풍경이랑 다양한 날씨의 변화도 제공하니까 꿈에 그리던 드림카를 타고 자유롭게 질주하고 싶다면 포르자 호라이즌 5 무조건 강추입니다. 아, 주제에 맞춰서 이동이란 기준만 놓고 보면 선정하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1위 후보입니다. 네 번째 오픈월드 이동 갓겜이자 첫 번째 1위 후보는 미친 자유도의 이동마저 샌드박스로 만든 작품이죠. 젤다의 전설 왕국의 눈물입니다. 왕눈이는 야숨과 마찬가지로 미친 자유도는 기본 다양한 컨텐츠에 하늘, 지상, 지하까지 무대를 3배로 넓히면서 오늘의 주제에 맞게 이동하는 재미까지 확장했는데요. 그래서 왕눈이는 전부 다 확장이 된 세계를 더 빠르고 재미있게 여행할 수 있게 여러 시스템을 도입했고 그 중에서도 핵심은 울트라핸드와 조나우기어입니다. 울트라핸드는 다양한 사물로 서로 연결하거나 결합시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로 유저의 창의성에 따라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에 배터리로 움직이는 자동화기기 조나우기어까지 활용하면 듣도 보도 못한 신기한 이동수단들을 창조할 수 있는데 게임에선 주변에 있는 흔한 소재 나무나 돌, 무기부터 조나우기어인 바퀴, 선풍기, 화염 방사기 같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면 로봇은 물론 그리고 자동차, 비행기까지 말도 안 되는 이동수단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여기에 사물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리버레코나 천장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트레로프 무기에 다양한 물건을 붙일 수 있는 스크래빌드까지 활용하면 그 말도 안 되는 깊이란 그래서 왕눈이의 이동은 목적지로 가기 위한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이동수단 제작에 필요한 재료 수집부터 제작의 즐거움 완성 후 사용하는 재미까지 그 어떤 게임에서도 맛볼 수 없는 이동의 재미를 주기 때문에 해보면 왜 이동 갓겜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오픈월드 이동 갓겜이자 마지막 1위 후보는 마블 스파이더맨 2입니다. 마블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매력적인 서사와 함께 간편한 조작으로 화려한 전투를 할 수 있는 프리플로우 전투, 건물 사이를 누비는 웹스윙 같은 다양한 매력을 지녔고 2편에선 이러한 특징을 더 강화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특히 이동은 오늘 주제에 맞게 아주 파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스파이더맨이 아니라 슈퍼맨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그 핵심에 있는 변화는 웹윙이라는 기술인데 원래는 거미줄로 매달리는 게 전부였지만 2편에선 웹윙의 추가로 활공이 가능해진 건 기본 도시 곳곳에 에어 터널까지 준비해놔서 미친 속도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맛을 한번 본 사람들은 빠른 이동을 안 쓰게 되죠. 이동하는 게 너무 짜릿하니까요. 여기에 게임에선 이동의 재미를 더 본격적으로 즐길 수 있게 땅에서 사용이 가능한 슬링샷 런처나 스파이더 점프 같은 여러 보조 기술도 추가해서 1편보다 더 강화된 이동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위 후보인데 이게 끝이면 뭔가 섭섭하죠? 스파이더맨2는 잘 안 쓰지만 빠른 이동도 미쳤습니다. 전작들은 경찰서나 지하철역 같은 특정 장소를 기준으로 빠른 이동 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신이 존재했다면 2편에선 이런 장소의 제약을 없앤 데다 거의 심리스에 가까울 정도로 이동 시 로딩 또한 없어서 왜 이 게임이 이동 각 게임인지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시원한 이동을 바탕으로 멋진 전투와 매력적인 스토리까지 감상하고 싶다면 이만한 게임도 찾기 힘들 겁니다. 참고로 시리즈물이라서 전작을 해봐야 감동이 더 커지니까 가능하면 꼭 전작부터 해보세요. 스파이더맨2를 끝으로 모든 게임들을 확인해봤는데요. 아, 1위를 뭘 주지? 진짜 고민이 되는데 결정했습니다. 제가 뽑은 이동 갓겜 1위는 왕눈이입니다. 속도감이나 이동의 쾌적함은 단연코 스파이더맨이 앞서지만 왕눈이가 이동에서 보여준 그 경이로움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진짜 이렇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결론은 둘 다 개쩌는 게임인데 둘 다 취향이라 재미있게 즐긴 내가 최종 승자인 걸로. 이상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새로운 추천 게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